자, 그 다음에 90번. 원형 오리피스를 수면에서 10m인 곳에 설치하여 매분 0.6 세제곱미터 물을 분출시킬 때 유량 개수가 0.6인 오리피스의 지름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우리가 Q라고 하면 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A 곱하기 V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라고 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여기에서 V라고 하면 C 유량 계수 곱하기 루트 EGH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Q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 유량 계수가 0.6, 오리피스의 지름은 얼마가 되는가? 여기에서 지름이 이게 D의 제곱이 이게 지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분 유량이 매분 0.6 세제곱미터, 그죠? 세제곱미터 퍼 뭐가 된단 말입니까? 세제곱미터 퍼 매분이니까 분 이렇게 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g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 9.8m 퍼 세커의 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량의 이게 시간을 1분은 몇 초가 되는가 하면 60세커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맞죠? 그 다음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그죠? 곱하기 c 0.6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메다퍼세커의 제곱 곱하기 수면에서 높이 차 10m.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여기에 t의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맞죠? 그래서 상수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d이퀄은 얼마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전부 메다 단위 아닙니까? 맞죠? 메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1m는 몇 cm가 되는가? 1m는 100cm가 되겠다. 자, 메다, 메다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값이 3.9가 나옵니다. 3.9. 자, 그 다음에 올자트 가스 분석기에서 구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구성이 아닌 것은. 올자트 가스 분석기. 컬럼이라고 하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맞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올자트 가스 분석기는 우리가 뷰렛, 피펫, 수준병. 이 피펫이라고 하면 스포이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눈금이 새겨져 있는 스포이드를 우리가 피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뷰렛이라고 하면 수준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뷰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1번의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섭씨가스 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섭씨가스 미터는 우리가 직접식 유량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그죠? 그 부피가 크고, 그죠? 계량이 정확하다, 그죠? 계량이 정확하다. 계량이 정확하다. 설치 공간이 크다. 일반 가정용에 주로 사용을 한다. 수위 조정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섭씨 가스 미터가 아니라 막식 가스 미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보면 가스가 들어오는 라인에 가스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 가스 계량기가 막식 가스 미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 표준 규격, 그죠? 다루고 있는 파이프 안에 삽입되어 있는 차압, 1차 장치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자,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죠? 자, 요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요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오리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피스. 자, 요 모양을, 그죠? 요 모양을 요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압력 손실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플로우 노즐이라고 합니다. 플로우 노즐. 그러면 유로가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 부분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부분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벤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즐, 그죠? 벤츄리 노즐, 오리피스 플레이트.
서머웰 서머웰 이것은요 온도계에서 그죠 액체가 차지하는 액체가 닿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서머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죠 93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뭐가 되는가 하면 2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4번 문제. 피토관은 측정이 간단하지만 사유 방법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m/s 이하인 기체에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 피토관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방 배관 있죠?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이 소화전 배관 말단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압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죠? 어느 정도 되는가? 유속은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피토관이 되는 것이죠. 흐름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피토관 앞에는 관지름 2배 이상의 직관 길이가 필요하다. 2배가 아니라 20배가 됩니다. 20배. 그렇죠. 여기에다가 2를 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을 곱해야 된다 말입니다. 2배가 아니라 20배 이상의 직관 길이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 가스미터가 규정된 사용공차, 그죠? 사용공차, 기차 분량.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사용공차. 순간적으로 무한대어 입력에 대한 변동하는 출력을 의미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충격 응답이라고 합니다. 무한대, 순간적인 무한대어 입력, 충격, 그죠? 충격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